훈련소 같은 뭐 그거 알아서 해석하시고 알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타볼까요 한번? 원래 이게요 이거 다 유니콘인가? 그 나왔다 보아씨를 처음 딱 데려왔으면 형님이 정문에서 문이 딱 잠겨져 있는데 어? 보아씨가 어머 여기가 잠겨져 있네요 하고 실망하면 안될 타이밍 보아 잠깐만 눈 좀 감아봐 그리고 쫙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하면 문이 쫙 열리고 이게 돌고 아니 땡큐 연출 안 한다며 아니 원래 그랬어야 된다고 아니 땡큐 연출 안 한다고 내가 바로 연출을 하네 해보실래요? 차스타가 안 하실 거죠? 자 해봐 뭐 어떻게 왔어 이제 여기 잠겨 있어 근데 저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잠겨 있으니까 와서 실망 급실망 아 문이 잠겨있다 놀이터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 보아 잠깐만 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음악과 함께 문이 싹 열리는 거죠 해볼까요? 한 세 발짝 뒤에서 걸어오시면서 야 하이 연출이구나 연출이네 하이 큐 아 선배님 여기 다 잠겨있어요 그러게 예 네. 뭐예요 여기 왜 데리고 오셨어요 아 오늘 정기 휴일이다 아 진짜요? 아 이거 타고 싶었는데 그래? 예 네. 그럼 보아가 네 저쪽에 산들이 많잖아. 네. 저기 보고 눈을 잠깐 감아봐. 왜요? 잠깐 감아봐.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. 네. 너를 위해 준비했어. 가자. 치자, 치자. 치자, 치자. 와! 치자, 치자. 와! 선배님 최고. 촬영하시느라고서 못하시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번에 20회 만에 모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가만있어봐 그래서요 드디어 20회 만에 나오신다고 해서 너무 기뻤는데 아 너무 기쁘다 그랬는데 누구랑 같이 나오세요? 그랬더니 보아씨랑 같이 나온다고 보아씨랑 같이 나온다고 손수지 옆으로 치면 보아씨 아 난 늘 이런 식이야 근데 그 박찬호 선수하고 네. 그다음에 혜민 스님하고 네.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도 되게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땡큐가 되게 예능 같지 않고 되게 네. 자연스럽다 아. 그리고 차인표 씨 왜 너무 멋있더라고 남자인 내가 봐 그래서 네. 내가 아 내가 어디 고쳐야 되나 그 생각했더니 아니 협찬도 안 되고 그래서 내 돈 주고 그래서 살짝 고칠까 생각했는데 아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에요. 아 왜 그래? 그래서 그쵸. 저희가 오늘 이따 막걸리를 마시기로 아, 진짜로요? 해가지고 그래요 같이 마셔. 보아 씨랑 같이 막걸리 마실 기회가 또 있겠어요? 그러면 형님이랑이 한번 자주 있을 것 같아요. 보아 씨랑 어떻게 다 같이 술을 드셨어요? 아 자꾸 보아 씨하고 만난 거를 되게 궁금하고 있어요. 완전 저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요. 다 궁금하죠, 남자 시청자들은. 이건 땡큐 한 4회 정도 나중에 대면하면 얘기할 것 같아요. 보아랑 만날 수 있는 비결? 네. 좀 우리도 좀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아, 좀 알려주세요, 어때요? 보아 씨하고 만난 거는 좀 오래됐는데 네. 와... 그건 4회 때. 그게 그랬구나. 추적자는 진짜 드라마 같지 않고 영화 같았어요. 네. 보아 씨가 트위터에 멘션 남겼었죠. 네, 네. 추적자 아리. 네. 제 마음을 뺏은 남자분이 계시다 그게 손현주 형이었어요? 네 와, 부럽다 그러니까 보아 씨가 만나준 거네요 네? 아니죠 선배님이 만나주신 거죠 아 보고 싶다 추적자 전부터 네. 4회 때 아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? 한국의 리암 니슨이랑 네 그랬죠? 이제 저희 또래 배우들은요 네. 다 자기가 한국의 리암 니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테이큰 본 다음부터 그죠? 다 내가 리암 니슨인데 보아 씨가 선현주 형으로 딱 몰아주니까 네. 그 다음부터 기운이 쭉 빠졌어요 아 근데 그 딸을 위해서 맞아요. 정말 희생하시고 싸우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 아, 정말 뭐랄까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이 아.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나 이긴다. 우리가 이긴다고! 수정아. 아빠가 왔다. 아빠가. 딸을 가진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 아닐까. 그런 생각 하면서 저는 첫 회의 법정 씬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.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내 딸한테 넌 무슨 짓을 했지?
본방사수를 했어요. 연습을 하다가도 나 한 시간만 나갔다 올게. 와, 그 정도로? 네. 저 본방사수 했어요, 선배님. 그러니까요. 다. 난 깜짝 놀랐어. 저와 같이 바쁜 사람이, 바쁜데 볼 시간.